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 이제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란 말이냐? 그거는 바로 24장, 지금 여기는 25장이죠. 24장 맨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 주인이 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 다시 돌아오실 때는 아무도 그날을 모르는 때, 생각지 않는 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자,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즉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래서 뭐 이건 생략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 아니,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한 자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믿음을 성령이 줄 때, 그 성령을 받아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까지도 사단은 미혹하리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마저도 의문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의심을 품게 하는 존재는 누구다? 악령이다. 그렇죠. 그래서 악령들이 택한 자들도 그렇게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지혜 있는 지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등이라는 것도 나오고 기름이라는 것.
실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 다른 그 등 말고 그 기름을 넣는 통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마련해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이제 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 처녀들이 나오는데 다섯 명은 미련했다. 그리고 다섯 명은 지혜로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련한 건 뭐고 기름은 뭐고 이 처녀들은 뭐고 신랑은 뭐냐? 아 이게 이제 자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한 그 구약 성경에는 그 혼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약혼합니다, 그렇죠? 약혼하고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약혼은 그게 결혼이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약혼 없어요. 약혼이 없고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정혼, 혼인하기로 정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면 그거는 우리 정혼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약혼인데 그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혼은 하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했다, 결혼하기로 정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부야.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뱃속에 가졌을 때는 정혼 상태였어. 첫날 밤을 요셉하고 안 보냈어. 그거 참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정혼했는데 정혼을 하면 신랑은 정혼하겠다. 결혼하겠다 하면 둘 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집, 처녀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처녀 아버지하고, 그 처녀하고, 신랑하고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처녀도 앉아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봐요. 그 신랑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얘기가 대충 끝나면, 신랑이 포도주 잔을 꺼내가지고, 포도주를 그 잔에 따라요. 따라서, 이제 신랑이 마음에, 신부가, 그래서 따라가지고, 그 자, 포도주 잔을 줍니다. 주면 그 처녀가 그거를 받으면, 받아서 마시면, 그걸로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그런 혼인 제도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제도가 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혼인법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신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래서 내가 그 피는 포도주로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랑의 피야.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신랑이 주는 그 포도주를 처녀가 받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들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혼인 예식으로 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혼인법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놓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고 뭐뭐를 해야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포도주만 받아서 마시면 그 포도주를 신부가 처녀가 받아서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서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하신 것이다?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시면 처녀가 포도주를 신랑이 준 포도주를 마시면 그다음에 신랑이 신부 아빠한테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돼. 그래서 이 세상 아버지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값으로 사셨다, 샀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샀다. 는 것은 무엇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신부대를, 처녀의 죄를 어떻게 다 자기의 죽음으로 갚고 샀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다, 판다는 말은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는 돈을 가지고 살고 팔고 하는 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사람은 뭘로 사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 살아, 뭐 파는 자에게 가서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서야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냐 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고부 간의 갈등이 없겠어요. 시집살이 이런 거 없어.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창세기부터 그래요. 사람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사람, 아담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돼요. 부모를 떠나서. 그게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시집살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시집살이 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집을 다 지으면, 즉, 그게 뭐냐면, 처소가 예비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신부 집에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예비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드디어 혼인잔치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식 부부이지만 아직도 하룻밤도 같이 자본 일도 없고 처녀고, 정식 부부라도 아직도 결혼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하고 그거 안 하고 그 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 결혼 제도예요. 그런 제도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과 똑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뭐가 됐어? 신부가 됐지.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확실히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것부터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고 혼인 잔치를 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온다는 이제 올 때가 다 됐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처녀라 그러니까 자꾸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처녀이라도 신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뭐예요? 아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처녀들이 들르리로 가고 뭐 이런 이렇게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도 저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저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이상구 80세 이상구도 처녀라고. 저도 신부라고. 아직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다. 그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하냐? 기름이 없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있어야 뭐를 밝힐 수 있습니까? 불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려면 캄캄한 밤에 가려면 등이 있어야 돼. 등이 없는 사람은 꼼짝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등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 자 지금 이상구가 성령을 받지도 않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다면 앞으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죽겠지, 뭐. 죽으면 뭐요? 뭐, 내가 할 게 뭐냐? 그러나 성경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앞길이 쫙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섯 명은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돼. 네. 자, 그래서 요게 언제 얘기다? 예수님이 지금 막 재림하시려고 그럴 때.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앞길이 보이고 이제 그런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신랑이 자꾸 지체가 돼. 안 온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밤이고 그래서 열 명의 처녀가 다 졸아요. 이 존다는 것은 영적인 그 수준이 어떻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이러면서도 세상 세속적인 일에도 자꾸 관심이 많고 또 어쩌다 보면 월드컵 때가 되면 성경이 훨씬 덜 보고 싶어.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막 그 월드컵에 막, 뭐, 손흥민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영적으로 좋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때 이제 성령이 저보고 뭐라 그러게? 상구야, 네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가 가끔씩 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좋을 수가 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만 좋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좋으면 어떻게 돼? 골아 떨어져 버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성령하고 멀어져 버리는, 성령의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성령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는 최악의 경우는 성령을 어떻게 회방한다. 성령을 거부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취소할 수가 없어. 왜?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어떻게 취소를 할 거고. 이상구, 너한테만 취소. 하나님이 취소는 하실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택한 자라도 어떻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천국으로, 뭐요, 가게 되어 있다.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구원을 어떻게 안 받기로 결심하셨어. 이거 다 배운 거, 이거 다 거짓말 같아. 그게 이제 성령이 소멸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해, 그러니까 손에 잡아줘도 어떻게,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복권도 뭐예요? 아, 이건 내 번호 아닐 거야. 그러면 뭐예요? 예, 네, 국가에서 줬지만은 난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봐가면서, 아, 너는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취소당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졸며 잘새, 아, 한밤중에 드디어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라고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전혀 얘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남편이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상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가연 씨가 이제는 처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신랑한테 가연 씨를 한 뭐예요? 처녀로 제가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그 포도주를 가연 씨가 마셨다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다 처녀야. 참 좋죠? 다 처녀예요. 자, 그래서 성경도 사도 바울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9장을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어린 양은 예수님. 혼인 기약은 뭐예요?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 혼인하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 우리들, 그렇죠? 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란 건 뭐,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말은 그 나에게 믿음을 계속 선물로 주시고 나를 계속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이 없어지면 내가 성령을 그냥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면 구원은 뭐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 이제 기름을 충분히 어떻게 준비하는 것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름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 신부들이 이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니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천사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예수의 증언, 증언이란 말은 말씀, 예수님의, 지금 이 열처녀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언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나 천사나 어떻게 다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좀 다 낮은 단계예요. 왜 낮은 단계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이 너무 많아. 그렇죠? 천사, 특히 무슨 제한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우리는 여기서 서울 갈래도 또 두 시간 타고 가야 되고, 그럼 천사들은 뭐예요?
서울? 가면 서울에 있어. 속초? 그럼 또 속초에 있어. 이제 그렇게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천사들하고 비하면 아주 낮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부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면 이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 그때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천사와 동등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게 부활하는 사람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물질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부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도 없고 결혼이란 것도 없고 그래서 본래는 결혼 같은 거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하늘에 전쟁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주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를 주장했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법대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 맞죠? 그렇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맞아요? 요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반드시 사랑은 조건적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 그렇죠? 조건적으로 변질되면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웃기는 것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건적이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말 시킨 대로 잘 하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 주지만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부려먹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인간들은 전부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해.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도 마누라를 어떻게 내 시킨 대로 잘 부려먹을 수 있는 마누라이기를 원하고 마누라도 어떻게 남편이 자기 말 시킨 대로 잘 해주기. 그러다 보니 그게 부부 싸움의 원인이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내가 화가 내고 너를 벌할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내가 섬기겠다는 얘기요, 부려먹겠다는 얘기요. 부려먹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부려먹겠다는 사랑 아니야. 내가 섬길게. 여러분, 서로서로 섬기면 싸울 일이 있어요. 서로서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싸우지. 그래서 싸우면 이제 미워지고, 미워지면 이제, 미움은 사랑의 반대니까, 사랑이라야 그 속에 생기가 있는데, 내가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생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병나고 이래서, 그래서 죽음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지. 그 다 죽게 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죽겠다는 거지. 박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 고만하고 우리 다 무조건적으로 살자. 서로 뭐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자. 아, 이게 얼마나 이거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회, 이 세상.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이지? 부려. 그래서 부려먹을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맨날 섬기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지. 이렇게 거꾸로 해야 돼. 하늘, 천국하고 여기가 거꾸로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 다 서로가 섬기는, 그런 사랑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서로서로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서로서로가 섬기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야. 왜? 여기서는 부려먹겠다는 마음 없어. 그래서 저도 부엌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게 더 행복해. 옛날에는 내가 이 나이 80에 그래서 제가 그 집사람 밥 맨날 떠다 주잖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북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안 미안해도 돼. 나는 이게 이렇게 살라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드디어, 미안하면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스트레스지. 그렇게 자꾸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스트레스 주면 어떡해. 그래서 절대로 인상 안 쓰고, 절대로, 웃는 얼굴로. 그래야 이제 안 미안하지. 그러니까, 이야, 이 경상도 사나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그 자체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폼 잡고 빨리 밥도 와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행복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랑이한테도 해보니까 행복해요. 우리 사랑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모시는 줄 아세요?
얘는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 걱정, 이게 매일매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산책해야 돼. 왜? 똥내야 돼. 내가 지금 80에 두 살 된 개 데리고 똥니려 댕기게 됐네. 이제 이렇게 이 세상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불행해져 버려요. 그러나 개에게라도 내가 정말 조건 없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섬기는 그렇죠?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고 재림할 때가 가까웠고 그 안에 우리들 그렇죠? 가 이제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그 아내들은 뭐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받아들였으면 성령으로 올바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거를 성령 없이 받아들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는 뭐냐? 그 복음을 정말로 깊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하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 이건 아주 구식 번역인데, 요거를 신식 번역으로 바꾸면, 예언의 영이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앞니를 얘기를 하는 것만을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올바로 뭐예요? 이해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썼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 누구의 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그래서 예언의 영. 이거를 예언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그 구식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 또는 어떤 구식 번역은 예언의 신, 옛날에는 영 대신 신이라고 아주 구식 구닥다리 번역이에요, 그거는. 예언의 신. 그래서, 그거는 다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 다 누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부들은, 처녀들은 무엇을 가진 자라? 대언의 영을 가진 자라. 즉,
예언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간 신부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문제는 성령과 함께 받아들였냐? 지 마음대로? 아, 십자가에서 우리 다 구원하셨대. 절대로 취소 안 된대. 이거는 성령 없는 태도예요. 아시겠죠? 성령과 함께 구원을 받으면, 이야, 내 앞길이 확실해져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곧 오시고, 응.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한다. 크, 감사하다. 이래서 사는 삶 자체가 누구 위주로 된 삶이에요? 하나님 위주로. 언제 빼놓고? 월드컵 빼놓고. 그거는 그 농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월드컵 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축구를 보면 조금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한다.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축구를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사처럼 되기 전까지는 이런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그렇죠. 그런 본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처럼 안 해주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그 모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확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 대언의 영, 이것은 성령을 가진 자가 결국은 참된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다. 자, 거기까지 이제 결론을 냅시다요. 그렇죠?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은 이게 다 성령 받은 얘기니까 성령에 대하여 잘 모르면 참 이 엉뚱한 번역을 하고 맙니다. 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 왜? 맞으러 가야 되는데 깜깜해. 그 등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꺼져간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성령을 나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거를 내 성령 좀 줄게. 그럴 수가 없어요. 기름을 좀 나. 그러면 이 성령 없는 이 처녀들이 기름 좀 달라는 것을 보면 성령이 나눠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나 좀 네 거 맞추 너 성령 많은 거 같으니까 좀 나눠줄래? 이거는 성령이 뭔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성령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가 봬.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나눠달라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돼. 그러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파는 자,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할 때는 그것은 이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천국의 차원에서 판다는 것이 뭐며 산다는 것이 뭐냐를 아는 사람들이야. 예. 그걸 모르면 이 소위 슬기로운 소위 성령을 받은 다섯 처녀도 성령 모르는 사람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 파는 사람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아하 성경에서 판다 산다라는 뜻은 주로 우리가 판다 산다 할 때는 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요? 첫째,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물물, 뭐요? 교환을 하든지. 성경에서는 그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고린도 전서 7장 23절에서,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이 값으로 어떻게 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누구한테 돈 지불하고 샀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지금 삼으셨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 그것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 산 거라는 것은 무엇으로 샀다는 거죠? 사랑으로 샀고, 우리 신부들은, 우리 신부들도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뭘로 산 거요? 믿음으로 산 거지.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믿음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거를 구약 성경에 가면 사고 팔고가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이게 뭐 이래? 성령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한단 말이야. 하이, 골치 아파 죽겠네, 이거. 이거 잘못 번역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번역. 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이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제가 똥 누면서 기도를 했더니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그 왜 너 이사야서 공부할 때 그런 거 못 봤어? 거기서 뭔가 뭐 살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딱 그래서 이사야서 다 뒤진 거예요.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어떻게 물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뭐요 사라. 사라라는 것은 무슨 거래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뭐 없는 거래야? 돈 없는 거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돈 없이 뭘로 되는 거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박수. 이렇게 돼. 네. 하나님 거정 뭐 사고 파는데 돈 갖다 주고 뭐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좀 그거 하나님이 주는 복을 자꾸 돈으로 살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부 이만큼 하고 하면 한 1억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 주지 이런 식으로. 그게 뭐요? 그게 거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런 거래는 할 수가 없어. 아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는 말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닌 성경적으로, 그렇죠? 이사야에서 55장에 나온 대로 그런 사고팔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 그 파는 자는 하나님이 팔고 사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팔 테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세계는 진짜로 아름다운 세계. 예. 그렇죠. 자, 그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며 너희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얘기를 어떻게 좀 잘 들어봐라. 그게 사는 거다.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행복지, 행복, 생기를 받을 것이고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들이 켜져서 엔돌핀도 나고 세로토닌도 나고 행복해질 것이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암도 나버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 왜? 내가 파는데 그거는 내가 팔 때는 조건이 없이 판다. 무조건적 사랑은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이런 매매가 형성될 수 있지요. 그렇죠? 돈은. 그래서 여기 돈 없이 와서 살아. 그 말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성령을 못 받았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줄로 알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준비가 잘 안 됐구나.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이거, 내가 신학 공부라도 해가지고 속성으로, 뭔가 학위라도 하나 뭐요 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개인적인 성령으로 맺어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보다 항상 내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결국 뭐로 따진다? 학위로. 학위를 하려면 뭐요? 돈 필요. 그렇죠. 성령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음성, 나를 청정하라.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알죠.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미안할 거 없는데 참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면, 사실대로 하면 누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성령을 받은 일은 없고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종교에 불과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는 하나님하고 실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물 줄 필요도 없는 그 화분에 물을 또 줬듯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 여학생한테 칭찬받아서 기분 좋냐? 그래서 그때 참 착잡했습니다, 저는. 그게 막 우리가 흔히들 무엇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음성이라고 그래. 우리 사람들은 다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기를 거부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런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청종,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래, 들으면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 상구, 네가 말이야,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온 교인들이, 그게 미국이니까 한국에 한국 사람 의사가 다 포기하고 뭐요? 그게 위마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제가 막 와, 위마에 한국 의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한국 의사가 들어, 거기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 온 교회가, 미국 전역의 교회가, 와, 한국 사람 의사가 거기를 갔대. 아, 그 어떤 의사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CD도 없고, DVD 물론 없고, 유튜브도 없고, 그때는 뭐밖에 없었어?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큰 교회.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 차. 그럼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하게 됐냐. 그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 그러면 거기 이제 교회에서 카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살러.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 사람 교회에도 초청을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한국 교회에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그 산프란시스코 아주 가까운 산호세라는 동네인데, 그게 막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고, 이야, 이거 정말 좋은 강의다. 이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친척들 듣고는 게, 야, 이건 놀랄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삭 빠른 사람들이 그거를 무단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건강 테이프입니다. 어디 안에서? 지하철. 그래서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그 화초에 물을 떠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상구야, 너 붕 뜨면 안 돼. 너는 결국 뭐예요? 나중에 부활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너는, 너의 본성은 바뀌지를 뭐요? 않아. 겉으로는, 표면으로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지만, 안에는 뭐요? 아직도 돌은 돌이라고. 그거를 성령은 항상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탁, 성령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뭐요? 붕 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내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뭐예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죽어야만 없어질 것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 죽어도 돼.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신 대가로
나를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완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가 안한가 검정을 받고 그 검정에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다?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가려면 체력 검정을 거쳐야 된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체력 검정을 거쳐야 된다. 정말 완전해져서 검정을 받고 통과되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논리는 철저히 조건적이며, 그 철저히 조건적인 논리는 우리 체질에, 우리 성질에 철저히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땅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생각, 그런 거 없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일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지금 가져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열천의 비유 말고 또 탈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얘기는 성령을 모르면 아무리 해석을 해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는, 결국 뭐예요? 교회 잘 다니고 돈 잘 내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합격, 이런 얘기로 결국 끝나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